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전에 또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질문이 왔으니까 잠깐 저희 올림프 상국에 대해서 좀 채용제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회사 대표로 왔으니까 일단 회사 소개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 남았죠? 2010년 10월 1일이면은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림푸스 본사는 올해가 91주년이고요. 저희는 올림푸스 한국만 지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대표이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석 사장님이신데 아마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 뒤져보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사장님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올림푸스에 지원하신다? 그러면은 어디죠? 기업 분석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해서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S그룹이 그렇게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재지는 이제 저희 뭐 건물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강남구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에 있고 이제 사업 분야는 저희가 올림푸스 한국 하면은 지금도 저희 카메라 찍고 있지만은 다들 여러분들 생각에는 B2C 개념에서 카메라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으니까. 근데 입사하고 나 보니까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네. 내시경도 있더라. 내시경 말고 여러 가지 의료 장비도 있고 현미경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현재 올림푸스 한국에서 현미경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올림푸스에서 현미경은 가끔 과학수사대 보면 나옵니다. 애석하게 과학수사대 보면은 카메라는 올림푸스 아닌 니콘이나 캐논 쓰고 있지만 현미경은 우리께 나오더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경영 실적은 저희가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2010년 3월까지죠. 저희는 이제 4월 시작하고 3월 결산법인이다 보니까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0%는 200억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 정도면은 잘 나가는 문제죠. 뭐 일본 회사니까 엔고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제 관계사로는 올림푸스 한국 외에 올림푸스 한국 서비스 주식회사, 그리고 주식회사 비첸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잠깐 약좀 팔겠습니다. 네. 카메라 봤으니까 저희가 의류 안 틀어주면 또 의류에서 삐져요. 아마 요거는 최근에 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이 광고 많이 보셨죠? 최근에 지금 계속 우리 공중파에서 때리고 있어요. 아직 안 보셨다면 뉴스 안 보는 사람들. 뉴스 전후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의 인재상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쪽 측면이 있는데 그냥 말로 풀어 쓰면 이겁니다. 넘치는 열정과 주인의식으로 무장하고 프로정신과 멀티플레이어 자질을 갖춘 파워풀한 인재. 어렵죠? 이걸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열정, 비즈니스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어떤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 마인드, 그리고 중요한 거. 생각만 있으면 뭐해? 실행이 없으면 안 되죠. 강한 실행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 걸 보여줬지만 뒤에 아마 인재상 다른 것도 보여주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 저희가 이제 서류 전형이나 아니면 면접 과정에서 보면은 나 잘났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른바 스펙은 화려해.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그럼 너 우리 회사 와서 무엇을 할래? 어떤 측면에서 기여를 해줄래? 그러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다 머뭇머뭇거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아 그래 당신 뽑아주려고 하다 머뭇머뭇거리면 안 뽑아줘요. 결국은 회사라는 곳은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결국은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지원자들이 취업 시장에서 보면은 이거보다는 그냥 잘할 수 있습니다. 뽑아만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추상적이죠. 제가 입사,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년 넘게 했다고. 한 20년 동안 면접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도 면접하고 왔고 또 오늘 이 시간 끝나면 또 면접 타러 또 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다 붙잡고 물어봅니다. 당신 열심히 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니요. 저 열심히 안 할래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 올림푸스 항공은 더욱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또 제 스타일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인사 방침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어느 기업이나 다 똑같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 회사 중심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와 연관되는 자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여섯 가지 제가 역량 컴피턴시 적어놨는데 이 중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100% 갖추란 말 안 할게요. 왜? 여러분들은 경력직 사원들이 아니죠. 어차피 입사하게 되면 신입직으로 입사를 합니다. 신입직 입사자들한테 우리가 100% 경력사원 수준만큼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또 기대치를 욕심을 내.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래알로 밥을 짓습니다. 물 위로 걸어 다니고. 슈퍼맨이야. 원더우먼이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실 기업에 입사하지 않아도 되죠. 왜? 내 사업하면 되지. 그렇게 월등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런 오류를 범하느냐? 다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컴피턴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어느 수준까지는 보여주고 안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자세가 사실 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능력. 그리고 사업화 마인드. 아까 우리 저희 인재상에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거는 이제 그거죠. 세계화 능력. 그래서 뭐 말하고 쓰고. 요즘 이거 다 하죠? 이거 영어 못하는 사람 있나요? 네. 그리고 정보통신. 뭐 요즘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다 여러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일부터 아이폰 4 이제 예약 건답니다. 참고하시게요. 저는 KT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뭐 부가가치 창출 능력, 그리고 인간 및 도덕성. 이 다섯 가지는 좀 스킬 쪽에 가까워요. 근데 기업이라는 건 조직생활 하죠. 조직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강조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여러 가지 채용 경로로 해서 뽑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시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서치펌, 당연히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서치펌인데 여러분은 서치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경력직 사원 뽑을 때 서치펌 채용이 되고 아니면 이제 임직원 추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일반 수시 공채나 인턴 채용 그리고 타겟 리크루팅인데 저희 올림푸스 한국은 현재 신입직은 작년 하반기부터 인턴으로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아마 또 하반기 되면은 각 학교 아니면 또 채용 사이트에 저희가 인턴 공고를 또 낼 겁니다. 저희 올림푸스 한국의 인턴은 3개월의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기간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레포트도 내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정직원으로 전환되느냐 아니면은 올림푸스 한국과 작별을 하느냐. 뭐 길게 안 봐서 딱 3개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고 이제 타겟 리크루팅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경우죠. 그래서 뭐 인턴 뽑아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올림푸스 한국은.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혹시 올림푸스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턴 쪽으로 희망을 하셔라. 채용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공지, 전형, 면접, 최종 합격 다 똑같죠.
자, 서류전형.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탈락의 구실을 찾기 위해서 본다. 참고로 인사 담당자들이 여러분 입사지원서 안 본다고 생각하시죠? 뒤에. 앞에 스펙만 본다. 사실 저희가 사전질문서도 보니까 스펙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스펙입니다. 인간이 무슨 물건입니까? 물론 기업에서 안 본다고는 할 수는 없죠. 보긴 보죠. 하지만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보더라. 그리고 특히 올림푸스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떤 뒤에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림푸스 한국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인사 담당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분석이 더 중요하다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 어떤 사람 채용하죠? 앞에 우리 폴로 티 입으신 분. 인사 담당자예요. 어떤 사람 뽑을 거예요? 일 잘하고 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오랫동안 충성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과 일 잘하겠다는 사람. 그걸 다 아는데. 근데 왜 안 돼? 다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왜 안 되냐면은 스스로 잘 모르더라.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자기 분석 쪽에다 포커스를 맞출게요.